자, 인물별 집중 탐구 들어갈까요? 예, 네. 네. 자, 이제 안재욱 씨. 예. 숨은 부재가 따로 있습니다, 사실. 안재욱 파헤치기. 앞으로 3년은 예능이 안 나올 뿐이라는 예. 그런 자료를 또 저희가 뽑아냈기 때문에 에이. 오늘 안재욱 털 총체 준비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나갈 때 슬림하게 나갈 수 있죠. 슬슬 안재욱 씨에 관한 궁금증을 이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멘토예요. 아, 규현 씨의 멘토. 네, 멘토. 이분은 원래 때려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안재욱은 외롭다. 빠밤. 오른팔인 류담 씨는요, 가끔 형님이 외로움을 느끼는 모습을 본다라는 말씀 하셨습니다. 안재욱 씨의 외로운 모습은 언제 볼 수 있는 겁니까? 빨리 여자가 좀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저희 와이프랑 같이 만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한테 이제 뭐 이혼해라. 그냥 늦게 들어가면 안 돼가 아니고 이혼하기 전에 오래 사귀었더라고요. 이혼해라. 그 정도 사귀었는데 오래 사귀어서. 아니 그 정도 사귀었는데 뭘 굳이 같이. 아, 유담 씨가 굉장히 애매하게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빛과 그림자 촬영을 남이 사랑을 애매하게 결혼했다. 빛과 그림자 촬영을 들어왔잖아요. 아, 그게 내가 기억에 한 9월 말부터 해서 네. 10월 달 이렇게 촬영하면서 그때가 결혼 준비할 때고 네. 이 친구가 내가 11월 한 말 네. 정도에 네. 결혼을 했어요. 팀 전체가 다 이상해진 거예요. 이 친구 때문에. 가야 되나? 앞으로 몇 개월 이상을 같이 해야 되는 배우인데 만난 지 얼마 안 됐고 안 가기도 뭐하고 가기도 뭐하고 소개 표시만 하기도 뭐하고 맞다. 이 빛과 그림자에 들어온 이유가 하객을 위한 정략 근데 저도 안 드리기도 뭐하고 드리는 게 맞죠. 드리기도 뭐 일단 다 드렸고 근데 애매하면 드리는 게 맞대요. 예, 네, 근데 이제 박원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한테 대놓고 난 너랑 지금 안 친하니까 안 갈게. 시원시원하시다. 네, 그냥 차라리 좋은 그게 더 마음 편한 거예요. 그냥 다른 선생님 받고 하고 막 고민하시면 제가 또 더 불편하고. 나중에 박원순 선생님 이제 너랑 친해졌으니까 선물 이렇게 사주셨어요. 그저 그때 선물 해주셨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외로워서 그런지 안재욱 씨가 걸그룹 마니아라는 또 얘기를 들었어요. 이건 제가 정확하게 아는데 걸그룹 매니아는 아니고 노래를 엄청 좋아하세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노래를. 그 음악들. 2NE1 음악도 네. 좋아하고. 손담비 그리고 이제 우리 누구? 손담비 씨. 너무 좋아하고. 예. 네. 가이. 애프터스쿨 그러니까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는 게 있고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가이 가이 씨 음악 그게 나르샤와 손담비 가이의 차이야. 나르샤 음악 음악가 사람 난 나르샤의 작곡가가 좋은 거야. 그냥 가이랑 손담비는 좋은 거고 나르샤의 작곡가가 좋은 거고 그게 차이. 또 송은이 씨가 학창 시절에 안재욱 씨를 짝사랑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유명한 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송은이 씨가 송은이 씨 어떠세요? 송은이 씨가 어느 날 방송인가 어디서 뭐 학창 시절 때 지금 와서 고백하는데 네. 뭐 저기 오빠를 좀 좋아한 적 있다라고 얘기해 갖고 한번 그게 기사화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날 바로 저한테 욕 먹었어요. 한마디로 끝났어. 굳이 송은이 씨하고 조미령 씨 둘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 꼽을래? 딱 셋이 있다. 셋이 있다. 이러려고 나온 건 아니죠. 괜찮아서. 이러려고 나온 건 아니죠. 제의자는 없어요? 없어요. 유일하게. 넌 몹쓸 예를 들어. 유일하게 이제. 사람 불러놓고. 그 조미령 씨하고는 약간 톰과 제리 같은 관계인가 봐요. 따뜻하게 좀 대해주질 않는다면서요? 네. 네. 어느 정도예요? 어떤 것을 상상하든 그 이하예요. 정말 여자 취급을 못 받아요. 심지어는 언제부터 막대했어요? 네? 처음부터 막대한 거예요. 동아리 후배일 때는 그래도 조민영 씨 근데 새내기 대학생은 예뻤을 거 아니에요. 우리 되게 예쁘 지금도 예쁘지만 조민영 씨가 그 22살인가 3살 때 보면은 진짜 여신 같았어요. 지금도 예쁘세요. 아름다우세요. 제가요? 아 그러지 않았었어요? 예?
오빠 지금 무슨 소리 어디서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아니 욕심에 속마음이었나? 아니 그게 아니라 강원도 흠설수설 하신 거 같은데 22살인데 3살 때 연기를 같이 해가지고 근데 제가 20년쯤 전에 복학했을 때 예, 복학했는데 1학년이면 복학했을 때 이제 미령이를 만나서 그게 이제 92년도니까 그러니까. 20년이 된 거예요 근데 그냥 20년 살아도 많이 산 앤데 20살인데 근데 대학교를 그때 들어가서 알게 됐으니 지금 20년이 됐어요 근데 하여튼 굉장한 친구인데 제가 조민혁 씨를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는데 항상 늘 안타까운 게 오빠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더 미령이면 좀 더 멋진 남자 왜 남자가 볼 때 남자 있잖아요 남자가 볼 때 남자 근데 그러니까 정말 친동생 같은 동생이에요. 조민혁 씨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좀 더 나이스한 삶을 더 좀 더 예쁜 사랑 더 많이 받고 막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빠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너무 고맙죠. 신오빠처럼 얘기하니까. 근데 오빠가 만나는 여자들을 보면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지금 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나는 진짜 아니 오빠, 그러니까 친오빠 같으니까 오늘 이렇게 따로따로 보면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합쳐놓으면 정말 아니거든요 완전 여자 고생시키고 뻔하고 근데 굳이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얘기를 하면 야, 너나 잘해 저도 맨날 이래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그렇죠. 제가 만난 여자가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싫은 거예요 알겠어요 두 분 아무 관계 아니라는 거 알겠습니다 그만하세요 이제 본인은 어떤 스타일을 원하는 거예요? 저 밝은 사람 저를 밝은 이렇게 사람. 좀 가만히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김원희 씨 같은 스타일이 그러니까 전 너무 좋은 거예요 아, 맞아 아니 그러면 그렇게 막 서로 그 주고받고 하는 게 잘 맞는 분이라면 또 송은희 씨가 또 그런 면으로는 확 의견이 다른 게 안재욱 씨는 좀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어떤 안대로? 자기가 챙겨주고 이렇게 품어주고 이런 사람보다 여자분이 안재욱 씨를 좀 이렇게 안아주고 감싸주고 때로는 엄마처럼.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오빠 연상을 만나라고 얘기를 했더니 정말 죽을 뻔했어. 죽을 뻔했어. 안재욱 씨 연상이면은. 어디까지 50이에요. 올라가야 되죠? 초월은 아닐 것 같은데 제가 근데 볼륨이신 아, 그럴 바에는 엄마한테 소개해달라고 엄마 친구분 중에 그러니까 이게 남자가 보는 거 여자가 보는 거 다른 거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봐야 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자도 마찬가지로 여자가 여자를 봐야 잘 알거든요 그래서 오빠가 이렇게 만나는 여자분들을 보면 항상 제가 주로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건 뭐예요?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게 그거예요. 오빠가 품어줘야 되는 너무나 나이가 한참 어린 그래서 제가 보다 못해서 오죽하면 연상을 만나러 그랬겠어요.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누나는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는 그렇게 어린 남자를 좋아해요. 나이 차이도 정해놨어요. 7살 차이. 7살. 아니 나는 어린애들하고 잘 맞아. 우리 조민영 씨는 어떤 남자? 남자요? 좀 듬직한 스타일 좋아할 것 같은데. 네. 저는 빛과 그림자 드라마에 제 이상형이 있어요. 안길강 선배님. 선배님이 이렇게 말씀이 없으시고 되게 진중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도 되게 재밌고 위트 있으시고 전 그런 남자 좋거든요. 진직하고. 네. 그런 남자가 7살 어리긴 힘들지. 그러네. 진직하고 말도 없이 이렇게 과묵하고. 네. 진직하고 말 없고 굉장히 괜찮은 스타일의 그 형은 되게 싫어해요. 이상형이 정말네. 안길강 선배님이 제일 싫어하는 여자 스타일이 저래요. 그냥 이렇게 길강 형님은 좀 이렇게 아담하고 좀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그래서 엇갈리나 봐요. 맞아요. 좋아하는 스타일이지 항상 보면 그죠. 안재욱 씨에 대한 궁금점 두 번째 들어갑니다. 네. 안재욱은 진짜 웃기는 인간이다. 빰빰. 류담 씨는 안재욱 씨가 신동엽 씨보다 웃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저는 이거 빛과 그림자 찍을 때 그 동엽 형님이랑도 또 제가 또 다른 프로그램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형님 보고 동엽이 형 보고 형님 보고 동엽이 형 막 계속 이러는데 동엽 씨 요즘 다시 좀 잘 들려 그러는데 네. 또 아니 동엽이 형은 재미없다는 게 아니라 강심자 형씨 강심자 예시 맡으면서 다시 주는 이제 재기의 칼날을 가지고 신동엽 씨가 언제부터 가 느껴져 아니 저는 그러니까 평상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평상시에 동엽이 형님 이 직업이 그러시니까 네. 이제 평상시에는 좀 이렇게 말수가 적으시고 재혁이 형님 평상시에 계속 어떤 에피소드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게 이제 신동엽 씨는 일이잖아요. 네. 일. 그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부으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이제 술자리라거나 할 때는 오히려 신동엽 씨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럼. 맞아요. 그래서 저는 기가 막히게 연기를 하잖아요. 멀쩡한 사람처럼. 정말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제가 처음으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하고 있을 때 나는 이제 거기서 푸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이제 푸니까 나는 또 내가 더 말이 많고. 안정 씨가 그게 반전인 거죠. 연기자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막 눈물 흘리고 진지하게만 하면 제 친구들은 다 웃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사실 개그 그 무슨 동아리인가 하셨죠? 네, 우리 학교 다닐 때 네. 개그 클럽이라고. 개그 있어요. 클럽. 신동엽 씨도 거기. 네. 그러면은 그때는 누가 웃겼어요? 신동엽과 안재욱. 아니 무조건 신동엽 씨가 제일 그래요. 웃겨요. 걔는 웃기기 위해서 태어난 거야. 진짜. 내 친구 중에 유일하게 코미디언이 개그맨이 꿈이었던 사람. 신동엽 씨. 신동엽 씨. 제 친구 조금, 중에는 조금 네. 유상무가. 아, 개그맨 꿈이었다. 지금 신동엽은 뭐가 되냐? 아니, 유상무 상무 죄송합니다. 근데 아니, 누가 봐도 국민적이래. 아, 신동엽이 훨씬 웃긴데 유상무하고 비교하면. 그냥 뭐 신동엽 씨랑 이제 절친이라서 신동엽 씨는 사업가 기질이 있어요. 그거 묻고 싶어. 글쎄 저는 잘 그냥. 그냥 웃긴 것 같아. 왜냐면 신동엽 씨가 늘 제 걱정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정말 걱정 많이 하세요. 진짜 저를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제가 아직도 뭐 후배들한테 밥 사고 친구들한테 술 사고 뭐 하는 걸 재욱이는 돈 쓰면 안 되는데 돈 쓰면 안 되는데 이제 그만 써도 되는데 그리고 나한테 항상 돈 아껴라 아껴라 이런 걱정을 제일 많이 하고 몇십억 나한테 돈 아껴라 돈 아껴라 돈 아껴라 그러고 막 프로그램 막 일곱 여덟 개씩 막 하고 그러니까 네. 왜 그렇게 사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절 걱정을 그렇게 한당에 몇십억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일산 근처에 옛날에 한번 땅을 산 적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신동엽 씨가 네. 걔가 산 땅만 빼고 다 올랐대. 정말 만화같이. 정말 만화같이. 근데 절 걱정. 그 빛과 그림자 하는 동안 유담 씨가 이제 그 뭐 종편 프로그램 뭘 네, 신동엽 씨랑 네.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렇게 담임만 보면 걱정. 재욱이 아, 그럼 안 되는데. 아휴 재욱이 그거 항상 속상하다고 응 그렇게 해. 나는 걔가 누구보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유담 씨 통해서 안부 좀 전해줘라 아, 하면서 근데 그 프로그램이 이제 안부를 전할 수 없을 정도로 없어졌어요 저는 빛과 그림자 계속 하고 있고요 종편도 저 공중파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저를 걱정하는데